자,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리딩 합니다. 크리스탈 어떤 것부터 할까요? 양수정이요. 이거는 쓰레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의 그 더러운 마음에 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 진흙탕에 핀 연꽃 같아. 진흙탕에 핀 연꽃. 이걸 소유하면 자기 수치, 쓰레기 마음은 수치죠. 수치가 정화되고 고귀함이 올라오고.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노래네. 탁기도 빨아들이면서 그래서 정화시켜주면서 마음도 순수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네요. 약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봐, 이렇게 뭔가 혼탁한 가운데 되게 투명하게 맑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수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순결, 고귀함 이런 거 잃지 않는 맑은 투명한 의식이 있어. 그래서 비유로 진흙 속에 핀 연꽃이다.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은 아기한테 필요한 돌이에요. 자, 다음은 이게 뭐죠? 청사금석. 청사금석.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네. 반짝반짝 빛나는 에너지. 그리고 이 로얄블루는 고귀함을 상징하죠. 왕족, 귀족, 그리고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걸 상징하고 이 반짝반짝하니까 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드러나요. 독특하게. 스타를 의미하죠. 하늘의 별. 스타. 그래서 연예인을 꿈꾸는 아기나 연예인보다 더 엄청 인기 있고 유명해지는데 아주 아주 지혜롭게 대중을 선도할 아기가 소유하면 좋아요. 나는 스타성이 있다. 뽐내고 싶은데 너무 튀는 거는 요란하지 않게 은은하게 빛나면서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다. 요란하게. 현대는 유명하고 명성을 얻는 게 권력이거든요. 권력을 얻기도 하지. 근데 그 권력은 내가 이렇게 에고의 권력이라기보단 존재가 빛나서 얻는 권력이에요. 아, 예쁘네요. 스타성. 스타죠. 밤하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개성입니다. 자, 요거는 뭐죠? 블루 칼사이트. 오, 근데 이 블루 칼사이트는 에너지 다른데요. 블루 칼사이트도 보통 블루 칼사이트가 폐에 있는 염증, 탁기를 빼주는 걸 많이 해요. 폐치유가 좋은데 이거는 폐치유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고귀함을 상징해요. 존귀함, 권위 뭐 이런 거 상징해요. 권위인데 굉장히 아름다워. 오, 이거 헤라마가 가지면 되겠다. 아름다운 여왕의 분이 뭐 이런 느낌이야. 스노우 퀸.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면 일반 그거랑 다르네. 결이 이게 딱 살아서 정제돼 있어. 약간의 절제된.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막 블루 칼사이트가 흐물흐물하게 구름 끼듯이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결이 살아 있어요. 이 결이 어떻게 보이나? 보이나요? 이 결이 살아 있는 게 보이죠? 결이 딱 살아있잖아. 요게 절제미, 엄격함, 자기 통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나오는 거야.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이 존귀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막 방탕하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품격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딱 품격이 나. 그게 이제 사라지면 수치거든, 탁히. 물론, 보통 블루 칼사이트 다 그랬는데, 요거는 딱 절제가 나와요. 너무 고귀함이 있어. 아름답네요. 자. 그리고, 아, 요거는 그래서 자기 절제가 부족하고 방탕하며 배가 안 좋아. 통만 커. 근데 그냥 뭔가 부실한데 그냥 그런 아기들 자기 절제력과 품격을 갖기 위해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뭔가요? 레드 제스퍼예요. 근데 레드 제스퍼도 이것도 또 에너지가 다른 레드 제스퍼랑 다르네요. 목성의 기운이 있어. 땅의 기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법사, 주술사로 치면 땅의 영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땅의 영역이 뭘까요?
묻어버린다. 와. 무서운, 무서운 힘이네. 저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사람을 조심해야겠네. 명단에. 그게 이제 살생 직원을, 아, 왜 판검사들이 그 역학에서 보면은 살생 직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하는 권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권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권위로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지의 힘. 그런 게 있네. 되게 권위가 여기도. 요번 돌은 다 권위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면서도 권위가 있어. 그냥 잔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어떤 돌은 잔인성만 있었는데. 이거는 잔인한데 권위를 갖고 잔인성을 쓰니까 어떡해요. 남을 죽일 수,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돌은 잔인성만 있는 아기들, 동물성의 잔인성만 있지 권위가 없는 아기들. 권위가 부여돼야 그 잔인성을 인간답게 쓰거든요. 권위가 있으면 절대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 그런 아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튼데 요번에 온 아기 중에도 엄청난 잔인성, 무의식 속에 동물 한 마리가 있더라고. 내가 힐링 세션한테 보니까 그런 아기들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권위를 부여하는 잔인성에, 그래서 그걸 파워를 갖게, 현실의 파워를 갖게 하는 거. 자, 이건 뭡니까? 그거는 핑크 루벨라이트요. 이거 참 특이하네요. 이 핑크 루벨라이트는 이건 똥이에요. 미안합니다. 지금 뭘 드시고 있는 중이었다면 잠시 멈추고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똥이 꼭 나쁘지 않잖아. 똥이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똥 꿈꾸면 얼마나 좋아해. 그리고 구석 칠 때 똥광 나오면 막 좋아하지, 기뻐하지. 돈이 들어온다 이거야. 가장 더럽고 낮고 수치스러운 곳에 황금이 있는 거예요. 서부 개척시대 황금 찾아간 것처럼 딱 보세요. 이게 황금을 의미해.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수치도 있지만, 자, 똥과 같은 색깔이죠. 수치도 있지만 그 황금, 황금도 있고 여기 핑크가 이렇게 섞였어요. 귀염성도 있어. 귀염이 매력,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아기들 중에 되게 수치스럽고 까불까불하고 그런데 되게 귀엽고 묘한 매력이 있는 아기들, 그리고 돈을 갖고 싶은 아기들, 돈을 탐하는 아기들, 수치가 되게 심해. 뺏는 수치가. 돈이 없는 아기들은 이게 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치가 심하고 특히 성 직접적인 성사기보다는 동관념, 뺏고 뺏기는 수치가 심한데 그 귀요미를 쓰고 그래서 귀엽게 돈을 벌고 싶어. 수치 청산하고 싶어. 이런 아기들한테.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색깔이 왜 이래? 근데 자꾸 보니까 귀엽고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 이게 내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옷은 허름하게 입고 집도 허름한데 잘 먹고 속에 내실이 있다며. 딱 그런 돌이네요. 화려하지 않지만 볼수록 볼매. 돌. 자, 요거는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이 돌도 또 범상치 않은 특이한 돌이네요. 이거는 엄청난 생명력을 의미해. 이걸 보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엄청 깊은 심해, 아주 아주 깊은 심해 바다를, 상어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심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여러분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게 있어. 압력도 세지요? 산소도 별로 없고 뭐가 아주 어둡고,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을 의미하고 굉장히 아주 아주 깊고 깊은 숨겨진 보물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난 생명력과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과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숨겨진 어떤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분들 숫자하면 좋겠어요. 출생의 비밀 있죠. 내가 아니 이번에 온 아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 근데 물어봤더니 엄마가 치를 떨면서 안 가르쳐준대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뭔가 깊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고민하는 아기들 풀릴 거예요.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삶을 살고 싶은 아기들, 악조건에 있는 아기들, 지금 삶의 환경이 되게 악조건이야. 심해에서 살아남은 심해의 상어나 어떤 생명체 같은 그리고 힘을 원하는 아기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흑침수정이에요. 흑침수정. 요게 하얀 이렇게 치유력이 있는데 까만 줄무늬 같이 있죠? 이게 침이에요, 침.
그 뚫루님이 엄청 강하네요. 뚫루님.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병이 있는 분한테 좋아요. 뚫으니까. 모든 병은 막힌 데서 오거든, 기억이. 근데 이게 뚫어줘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연세 많은 분들. 이제 많이 막혔어, 몸이. 그래서 달라. 젊은 분하고 연세 많은 분은 이게 몸의 에너지가 몸이 둔탁해지죠,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막혀갖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꾸 만지면 좋아요. 또 기관 발달이 잘 안 되는 분들. 마음이 무뎌서 남자분들. 마음을 느껴보라고 하면 팽수눈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아기들 있죠. 그런 아기들 딱 잡으면 팽수에서 벗어나. 자, 기관도 발달하고 몸을 뚫어줘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좋고요. 특히 폐 쪽을 많이 뚫어주네요. 잡은다. 기관지간 뚫리고 있어. 그래서 와, 참 휴지가 없네. 휴지 좀 줘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돌이 그런 거? 여기서 촬영한다. 이게 폐 기관지를 뚫어줘요. 오. 그래서 염증, 몸에 염증 수치 높고 염증 반응 심한 분한테 좋아요. 염증 제거 효과가 있네. 다 자기네. 다 자기네. 다 사야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흑요색인가요? 네. 자, 요거는 했었는데, 지난번에 에너지 리딩. 그래도 조금씩 달라. 요거는 예지에도. 그리고 딱 요 정도 돌은 무겁지가 않아. 이거보다 큰 거는 되게 무겁죠.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센 사람이 들어야지.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 그 이걸 하면 아유 무섭죠. 이게 아주 깊고 깊은 두려움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요런 중돌 정도는 보통 무난해요. 어떤 성인 에너지 감당하기. 큰 거는 아주 큰 사업을 하거나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될 아기들이고, 요 정도는 성인 어른, 두려움이 센 어른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돌이고, 여기 예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 까만 흑연에 그 심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아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혜의 돌이에요. 알게 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몰랐던 거, 궁금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지혜롭게 명철하게 알 수 있는 돌. 그리고 굉장히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주고 탁기 흡수를 잘해요. 얘가 공기 정화가 좋아. 그래서 방에 하나 두면 제 방에도 있는데 거기 위에 햇살 정원 위에 그 심화 상담했던 그곳에 요거 두 개 있어요. 두 개 마지막으로 애기들 선물 다 주고 두 개 남았는데 요 두 개가 거기 공기 정화 안정 고요하고 안정시켜 부산한 걸. 그래서 애기들 방에도 좋아요. 막 날뛰는 애기들은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 딱 두면 정서 안정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는 오렌지 카야나이트요. 오렌지 카야나이트. 이거는 귀족을 상징해요. 귀족의 빛깔이죠. 근데 특히 이 돌은 아주 귀족적이에요. 보세요, 절제미가 있잖아. 딱 단하게 선이 있으면서 이 색깔 자체가 귀족적이지. 브라운. 오, 이런 색 양복을 입으면 남자들 댄디하다고 하죠. 품위가 있죠. 귀족을 의미해요. 귀족과 같은 품격을 소유하고 싶으신 아기. 그리고 약간의 보수성을 의미하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보수적이라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난하고 막 너무 개방적이라 너무 수치가 심하면 그래도 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주니까 자기 성격이 약간은 보수적이고 싶고 조금 그래서 정제돼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아기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런 귀족적인 파동이 나오는 아기들이 소유하면 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을 뿜뿜 해주는 돌. 그리고 보통 돌이 이렇게 색깔이 화려한 거에 끌리기 마련이거든. 그 색깔이 화려한 게 아무래도 신호일 거라고. 근데 이 돌이 참 묘한 매력이 뭐냐면 너무나 평범한, 그냥 평범한 색깔인데 굉장한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요. 요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이걸 소유한 매력적일 거예요. 요런 매력을 소유한 남자랑 데이트한다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 자, 남자분들 탐을 내보십시오. 댄디한 매력.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돈 쪽에도 좀 관련이 있어요. 품격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수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부르는 힘도 있는 거야. 품위 유지비. 큰 돈이 아닌 품위 유지비가 돼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레드 제스퍼. 어, 또 다. 그럼 이거랑 같은 건가요? 네. 어, 근데 전혀 달라. 이게 더 수치가 심해요. 그리고 이게 더 여성적이고 자궁 쪽에 에너지를 쳐줘요. 이거 딱 들으면 자궁 항문까지 쳐주네. 똥꼬까지. 그러니까 그 자궁 쪽 1차크라 쪽에 있는 그 수치를 빼내면서 더 정열적인 사람, 좀 정제된 사람이라면 정열적인 사람, 조금 더 정열적으로 이 자기 성에너지를 뿜뿜 쓰고 싶은 아기, 조금 더 수치를 떨고 싶은 아기. 세상에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좀 써서 어, 바꾸고 싶은 아기. 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수치를 떨어져. 빨개벗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띵! 잠이다! 하고 들어가네요. 오, 정열. 정열과 성수치 청산에 좋고, 그리고 자궁에 질환이 있거나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자궁에 화가 많아서,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다 생겨요. 질염이나 자궁에 그 염증. 그런 분들 1차크라가 막혀서 분비물도 많고 생리통 심한 아기들한테 좋을 거예요. 뚫어주고 청소해주고.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마호가니 유교석입니다. 와, 일단 이거는 크니까 에너지가 센 아기가 소장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가 약한데 이걸 소장하면 칠 수 있어요. 자기를. 실에서 창조력, 무에서 유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걸 개척하는, 예를 들어 뭐 기존에 있던 사업 같은 경우가 아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현실화 시키려면 대지를 밟아야 되겠죠? 이게 대지, 땅. 일단 이 검정 요게 예지력과 이거는 현실, 현실과 그 자기의 그 현실을 헤쳐나가는 그 두려움을 녹여주는 에너지 같이 들었어요. 새로운 걸 개척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어떤 큰 성취를 하고 싶은 아기들, 그리고 그게 몽상에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그걸 이루고 싶고 추진력을 갖고 싶은 아기들이 가지면 좋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네. 이글이글한 대지의 힘과 그 대지의 힘의 마음, 예지력을 결합한 힘이에요. 셉니다. 수치도 좀 청산시켜주는데 이 수치는 영적인 수치, 그냥 성수치나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수치예요. 자기가 잘 모르고 어떤 마음의 세상에서 제대로 그 모르는 무지의 수치, 어리석음, 이걸 깨주는 거예요. 지혜도울도 되네. 지혜도 줘요. 어우, 셉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수건이에요, 여러분. 파란 장미를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지금 뭐 우리 아가들은 이게 조금 퀄리티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는데 귀엽죠? 사람마다 눈은 다른 거니까 예쁜 아기들은 이것도 요 색깔이 있고요. 흰색, 흰색 바탕에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것도 있고 핑크색 바탕에 이런 청색으로 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은 특이하지. 손수건에 이런 색깔 없잖아. 그치? 특이한 색깔이라 이건 또 특이한 거 좋아하는 아기들은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로얄 블루. 근데 이게 조금 블루가 좀 더 새파란색이 나오면 좋은데 약간 회색이 섞여서 좀 더 톤 다운돼서 더 품위가 있고 좀 묵직한. 다음엔 브라운에 노란색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종류가 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영보랑 명고님 이제 끝났으니까 인사합니다. 인사! 안녕히 계세요. 다 했다. 이들이 인사.